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의견과 장난 아냐? 미친 거 아냐?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다큰 30대 딸내미가 아빠랑 같은 침대에 좀 누워있다고 할머니한테 매쳐맞고 욕도 오지게 먹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제, 30대 딸이 아빠랑 침대에 누워있는 게 정말 이상해 보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제가 아빠랑 같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상한 오해를 받아서 매도 맞고 욕도 오지게 처먹었는데요. 이게 정말 이상해 보이나 싶어서 글 써봐요. 일단 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저희 아빠 성격 자체가 워낙에 다정다감한 편이라 저는 엄마보다 오히려 아빠랑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다 우리 단둘이 여행을 갈 정도로 되게 친하다고요. 그리고 평소 주말이면 제가 아빠 방으로 가고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평일 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회사 이야기들 주절주절 떠들며 보내는데 이게 그냥 저희들 일상이거든요. 언니랑 엄마의 경우 그 누구도 야, 너는 왜 맨날 아빠랑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냐? 이런 타박한 적 없어요. 그리고 언니는 성격이 되게 무뚝뚝한 편이라 아빠랑 친하지가 않고, 그런 반면 저는 되게 살갑고 애교가 많아서 아빠 역시 그래요. 저 하나만 대놓고 이뻐라 하는 건좀 있어요. 여하튼 저는 30 넘게 평생 아빠랑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라서 단한 번도 이게 이상한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시골에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저녁에 가족들이랑 술 한잔하고 아빠가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갔고요. 저도 피곤해서 따라 들어갔어요. 자려고요. 그리고 평소 일상처럼 아빠 옆에 나란히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버럭버럭 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만한 가시네가 어디 지 아빠랑 나란히 쳐 누워있냐? 이러면서 할머니 손으로 저랑 아빠를 막 때리면서 노발대발. 게다가 할머니 고함 소리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친척들이요, 우르르 몰려왔는데 역시나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 놀라는 걸 보면서 더 놀랐고요. 아니, 30대 초반 딸이 아빠랑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그렇게 이상해 보여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궁금해서 쓰는 거니까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부녀 사이 친하게 지내는 거 물론 좋아요.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소는 좀 가려야겠죠? 남의 집 남의 침대에서 굳이 그러고 싶어요? 이거는요, 부부라 해도 안 돼요. 친척 집에서 그러지 마요. 대댓글. 그렇죠. 부부가 같이 누워 있어도 좋은 말못 들어요. 2번. 아니 뭐 집에서야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겠지만 남의 집 남의 침대 위에서? 이건 좀 그런데. 없는 말도 지어내는 게 사람이야.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 빌미를 주지 마. 대댓글. 부녀 사이에 없는 말을 지어내? 그게 더 미친 거 아닌가? 3번. 응? 뭐야?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이상한데 다들 뭐지? 나도 우리 아빠 TV 보고 누워 있으면 옆에서 가끔 대굴대굴 하다가 굴러가는데 여기 뭐 변태들만 모인 거야? 아니 뭐 어때서? 대댓글.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라고 집에서. 이거는 뭐 말의 요지를 모르고 있네. 이거 2번.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고 나불나불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딴 글이 배풀이 된걸 보니까 더더욱 암담하구나. 야. 4번. 이거 못 배운 거 맞아요. 아무리 친한 부녀 관계라 해도 성별 다르잖아. 이런 건 유치원 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또 부부인 엄마한테도 예의가 아니죠. 부부간에 하는 행동을 굳이 남의 집 침대에서 하고 싶어요? 당연히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고 고쳐야 할 행동이 맞죠. 이랬길. 딸한테 엄마에 대한 예의 이러고 자빠졌네. 아니, 뭐 딸내미를 어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 깔깔깔깔. 안 되겠다 너. 얼른 병원부터 가봐라.
5번. 어? 아니, 여기 댓글들 왜 이래요? 아빠랑 사이가 좋아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 어때서? 나도 방금 전에 그러고 왔는데? 가족이잖아. 뭐, 어때? 우리 아빠인데. 대댓글. 그러니까, 그걸 왜 남의 집 침대에서 그러고 있는 거냐고. 누가 보면 지 집, 지 침대인 줄 알겠네. 6번. 나도 집에 있을 땐 내 방에서 자지만, 친척 집이나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친척들 너무 많아서 아빠 옆에 딱 붙어 자거든요. 이거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었어요.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건데 밖에서는 왜 못해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빠가 아니라 남동생이라도 같이 잘 수 있겠는데 나는? 나이 서른 남았어도 같이 잘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상하게 보는 게 훨씬 더 거지 같고 소름 돋아요. 7번. 아내인 엄마랑 같은 자식인 네 언니를 소외시키고 아빠랑 너만 단둘이 여행 다니고 그러는 게 정상은 아니죠 절대. 오죽하면 친척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근거렸고 결국 그게 도저히 못 참을 지경이 됐으니까 할머니가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때리고 야단을 치겠냐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야.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니 네가 유치원생 어린애냐? 8번. 여기 아빠랑 딸인데 뭐 어때? 라는 댓글들 참 많네. 그럼 반대로 지 남친이나 남편이 시어머니랑 같은 침대 나란히 누워가지고 꽁냥거리는 거 보고 있으면 어쩔 건가? 어? 추가. 참고로 여기는 시골이고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그리고 그 방은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냥 빈방이라서 시골에 갈 때마다 저희 가족끼리 잘 수 있도록 지정이 돼 있는 그런 방이라고요. 또 침대도 그래요. 할머니가 직접 우리를 사용하라고 구매를 해 놓으신 그런 침대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애초에 여기가 빈방이고 또 우리 가족 외에는 그 침대에 눕는 사람도 없고 아니 애초에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아빠랑 누워 있었던 것 뿐이라고요. 거기에 잘 시간이 돼서 자려고 들어간 거고 다른 친척이랑 가족들은 다 거실에 있어서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방문을 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라고요. 그냥 원래 일상처럼 누워서 이야기를 한 게 전부라니까요. 남의 침대 그렇게 누우면 안 된다는 글이 종종 보여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추가로 글 남깁니다. 뒤에 또 있어요. 댓글 1번. 아니요. 그런 거 다 감안해도 너무 징그러워요. 나이를 그렇게 먹고 부모님에 대한 애정 표현이 꼭 그거밖에 안 되나요? 둘 다 너무 징그럽다고. 2번. 아니 반대로 네 남친이 지 엄마랑 그러고 누워있으면 그때 넌 어떨 것 같냐? 꼭 성적으로 안 보더라도 그냥 징그럽고 이상한 게 사실이라고. 그냥 기괴해, 기괴. 아니, 지가 오해를 하게 만들었으면서 오해를 하지 말라니.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이게. 추가 2. 지금 보니까 저희 아빠가 술 먹고 들어갔다고 또 뒤에 쫄래쫄래 같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요 지금 장기 연애 중인 남친이 있는데 서로 결혼 생각은 아직 없어서 그냥 연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를 포함해가지고 친척들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결혼 적령기이다 보니까 계속 볼 때마다 결혼해라,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런 잔소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아빠는 제 결혼에 대해서 간섭이랑 잔소리가 일절 없는 분이고 또 친척들이 저한테 결혼하라는 그 잔소리를 아빠 역시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듣기 싫다고 먼저 방으로 들어가신 거라고요. 잔소리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 결혼 잔소리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아빠 들어갈 때 아우 저도 졸려요 이러면서 방에 들어간 거라고요. 또한 저희는 침대 누워서 이야기할 때 스킨십 절대 없고요. 그냥 똑바로 누워가지고 둘 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술도 그래. 만취한 게 아니라 그냥 한두 잔만 먹었을 뿐이라고. 왜 그러는 거야? 아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추가하고 가요. 이제 알겠어요? 댓글 1번. 끝까지 변명만 하네? 아, 예, 예, 그래요. 잘 알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평생 네가 아빠 옆에 누워 사세요. 어? 가정교육 잘 받은 집은 절대 이런 행동 안 합니다. 각각 그 나이에 맞는 애정 표현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어? 이건 뭐 답정너야, 뭐야. 아니, 징그럽다는 댓글이 이렇게나 많이 달려있으면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 눈에는 좀 이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참고라도 하면 될 걸 가지고 끝까지 지만 잘했다고. 아, 예, 예. 너 잘했고요. 그래. 환갑이 넘어서도 꼭 그렇게 하세요. 2번.
엄마랑 언니 멀쩡히 있는데 둘이 여행 다니면 숙소는, 침대는, 술 먹고 방에 들어가서 불은 켜고 있었어? 자세는 둘 다 각각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맞냐고. 계속 촉각을 올리면서 급발진만 해댔지 상황 설명은 본인 입맛대로만 하고 있네? 그래서 할머니랑 친척들이 다 이상하다는 그 상황에서 니네 엄마랑 언니는 뭐라고 반박을 해줬어? 아무것도 안 했지? 너한테 유리한 거였으면 분명 언니랑 엄마가 편들어줬다고 글을 썼을 텐데 안 썼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전부라는 거야. 계속 입에 거품이나 물어대면서 우린 정상이다. 이래야지만 하고 싶은 거지. 정신 승리라고. 3번. 할머니가 대놓고 난리 쳤다는 걸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는구만. 예전부터 말이 나왔던 거고 그게 이번에 확 터져버린 거지. 4번. 성적인 걸 떠나서 그냥 그 자체가 기괴하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5번. 아니 이게 뭐 어때서 그래요? 아빠가 남이야? 다들 이상하다. 뭐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물론 아빠랑 딸이랑 친하게 지내면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좋죠. 오히려 그 길에 다닐 때 아빠랑 딸 팔짱 끼고 다니면 보기 좋더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약간 좀 기괴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만 하지 굳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